안녕하세요. 요리천국 이특과 완벽한 레시피로 최고의 맛을 내주실 이순옥입니다. 선생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느낀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 역시 음식은 정성 가득한 집밥이 최고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는데요. 네. 자, 집밥 같은 그 푸짐한 요리를 아침마다 먹으니까 오후 스케줄이 거뜬해지고 막 힘이 막 남아 돌더라고요. 네, 맞아요. 집에서 만든 음식은 정성과 사랑이 들어갔잖아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 음식이 보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요리를 했는데 네.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네. 또 이렇게 저도 선생님과 함께 요리를 해보는 날이잖아요. 네. 제가 그래서 준비해온 재료가 있습니다.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짜잔. 아유. 바로 어묵인데요. 네. 자, 이 어묵으로 좀 푸짐하고 맛깔난 요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묵은 뭐 볶아도 반찬으로 먹고 튀겨서도 먹고 네. 그다음에 탕으로도 끓여 먹는데요. 오늘은 푸짐하고 국물이 아주 시원하고 칼칼한 어묵탕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어묵탕은 정말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그런 요리인데요. 우리 선생님의 레시피대로 만들면 또 다른 또 색다른 맛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깊고 시원한 국물에 보들보들한 어묵이 붕덩. 푸짐하고 맛깔나게 즐기는 어묵탕. 취향에 따라 색다르게 만드는 비법까지. 맛있는 어묵탕을 만들어볼까요?